그러니까 아침마다 명상 몰라 괜찮아 자명하고 14조 참나 접속해서 14조 인가하고 그렇죠? 거기에다 내가 맡기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탐진치가 제압돼요. 날마다 탐진치가 제압돼요. 왜 진리를 인가했으니까 치가 제압되니까 탐진도 제압됩니다. 진리를 알고 살면요. 탐욕과 분노가 제압돼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걸 알면요. 탐욕과 분노가 제압이 안 돼요. 그게 증거겠죠. 진리라야 제압이 되죠. 진리가 아닌 거는 더 부추겨요. 그런데 귀륜 온증 증강판은 오늘 지금 다룰 거라서 말씀드리자면 이 펜이 실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밖에. 예, 일체 유심이나 만법 유식을 안 받아들여요. 요게 이제 경량부 쪽 이제 의견과 통하는데요. 부파불교 중에. 밖에 실제한다고 봅니다. 유식학은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티벳 저기 유학 가셔서 저기 달라이라마 다람살라 쪽에서 중관학을 배우시면 아래아식도 없다. 일체의 유심도 아니다. 만법은 실제하다. 이런 것부터 배우십니다. 기본 전제가 달라요. 자, 그럼 그 이론들이 유식학이나 사실은 공종까지 포함했어요. 중관학을 지금 중관학이 공종 학문인 건 맞지만 귀륜 온증 중관파가 공종을 대표하지는 않죠. 근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종도 사실은 일체 유심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죠. 오온 계공도. 따라서 공종, 상종, 성종 다 해서 일체가 육군의 세계는 공의 작용으로 봐야만 설명이 되죠. 오온 계공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저기 귀륜 온증 중간파, 겔룩파, 티벳에 거기에 남아있는 그 논리의 입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지혜면 한쪽은 어리석음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엄종, 유식학, 모든 반야신경이 어리석음이 되는지, 귀륜 온증 중간파만 어리석음일지 모르죠, 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듣고 수행을 해도 탐진치를 제압하기가 힘들고 보살도가 힘들고 보리심이 우리 안에 꽉 차있는 원만한 육바라밀의 마음이 터져나오면 그냥 보리심인데 보리심 배양이 잘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일으켜야 되거든요. 지혜가 없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억지로 일으켜야 돼요. 모든 중생이 전생에 내 엄마였다, 엄마였다 계속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중관학파를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오온 계공이라는 주제로 그러면 반야신경의 연장선상에서 자, 이 오온 계공을요 유식학파 입장에서도 볼 거예요. 뒤에 있어요. 한 페이지 그한장 건너면 오온 계공의 유식학적 분석도 있어요. 두 분석을 가지고 보면 오온 계공 하나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유식학 중과 지금 현재 귀륜 온증 중간파로 대표되는 티벳 겔룩파. 중간파 중에 가장 귀륜 온증 중간파가 최고다고 주장하는 겔룩파의 입장까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줄씩 가볼게요. 오온계공의 중간학, 귀륜 온증 중간파적 분석. 오온은 속재이니 연기와 언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사물이다. 뒤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저기 뒤에 있는데요. 속재. 연기와 언어가 속재고요. 공성과 무자성. 이게 뭐죠? 진재. 그래서 이게 중관이라는 거예요. 중관은요, 중도관이라는 건데요. 진재와 속재를 딱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도 입장에서. 진재와 속재 균형 잡힌 시각으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꿰뚫어 보는 거 핵심이 뭐예요? 연기하는, 일체 세계는 연기하고 있고요. 이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계는. 즉, 언어가 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즉, 연기와 언어의 세계는 이 오온의 세계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오온의 세계. 색깔, 지수화풍이 모여서 색을 이루고 그 색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언어로. 그러니까 정신작용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데 언어도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좀 통할 부분도 있어요. 일체 세계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다 하는. 근데 경전에 나오는 일체 세계는 우리 마음이 만든다는 걸 딱 이 정도로 제안합니다. 언어를 붙인다는 차원에서만 딱 허용해요. 실제 우리 의식에서 재구성됐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예. 이 세계에 대해서 언어화한다. 그리고 이 정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뇌에서 재구성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금 경량부 쪽도. 그리고 저기 우리 의식에서 재구성한다 정도는 이해하지만 바깥 사물이 실제한다.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다. 이런 차원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데 우리한테 보이는 방식은 그냥 우리 의식에서 왜곡되거나 제약될 수 있다. 지금 과학적 입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이랑. 이해되시죠? 지금 과학적 입장이에요. 우리 뇌에서 재구성한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일체 마음법이 우리 의식이 만든다고 주장하진 않잖아요. 그냥 반영한다고 보죠. 바깥 세계를 우리 의식이 반영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어화까지 한다. 이해되시죠? 그냥 지금 현재 과학적 입장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오온은, 그런데 이 오온의 세계는 속죄니까 연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언어, 분별망상인 이름을 붙입니다. 개념의 이 연기에도 의존하지만 언어에도 의존하고 있죠. 이 두 개가 다 지금 그 상호 의존성을 말해요. 결국 이 언어도 연기예요. 연기할 때 언어에 의지해서 이게 펜이 된 거죠. 언어에 의지해서 하늘이 하늘이 되고. 자, 이걸 속죄라고 하고요. 시공간 안에서 인과작용 속에서 연기하는 세계, 언어화된 세계가 속죄고요. 이 세계의 이면이요. 그대로 이면입니다. 이면이 연기하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자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성이라는 건 뭐예요? 불변의 존재라고 해야 더 실감나요. 불변의 실체인데 실체는 모호하죠. 존재.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는 존재요. 그러니까 있느냐 이거예요. 윤회하지 않는 존재가 있느냐. 없죠. 이해하시기 쉽잖아요. 그럼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불법이? 되게 쉽지 않아요? 불법이? 지금 뭐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요 펜 있죠? 펜 보이시죠? 여러분 의식의 펜이 보이고 여러분 의식에 들어온 펜에다가 펜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이 펜을 인식합니다. 근데 이 펜은 무상하겠죠? 연기하겠죠? 펜은 펜 아닌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졌겠죠? 지수와 풍이 모여서 거기에 펜이란 이름만 붙였겠죠? 그럼 상호 연기와 언어 속에 존재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성이 없죠? 자성이 없음을 경전에서 뭐라고 했냐? 공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공하다. 공성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 펜은 공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오온도 존재하지만 연기로 굴러가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온은 공한 겁니다. 이게 반야신경 풀이에요. 어떠세요? 그때 공종을 진하게 우리가 풀이해 본 거랑 좀 다르죠? 공종 안에 있는 귀류, 논증, 중간파식으로 풀어본 겁니다. 연기공으로만 지금 풀어본 거예요. 이건 연기공 이론이에요. 여기 지금 승희공 이론이 없어요. 사실은 이 진제는요, 승희공의 세계여야 되거든요. 승희의, 진제의 다른 이름이 승희제잖아요. 여기 속죄의 다른 이름은 세속죄고요. 그래서 이 절대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승희제가 귀로논증 중간파에서는 절대계의 의미보다는 뭐예요? 보이는 세계 이면의 진실을 의미한 데 씁니다.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계의 이야기와 세속 시공 안의 세계와 시공 넘어선 세계의 이야기의 느낌이 아니라 귀로논증 중간파에서는 보이는 것과 이면. 왜냐? 지금 여기서 진짜 승희제의 세계는, 승희공의 세계는 무운별지 세계잖아요. 무운별지 얘기가 안 나와요. 중간파 이론에서는. 그거는 뭔가 신비화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이론 공부 다 한 20년에서 끝나면 나중에 네가 견성할 때나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는 식으로 띄워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한 20년간 분석해보자. 20년간 계속 이것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분별제 세계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언어를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띄워버리고
분석의 대상에서 말하는 속죄와 진죄는 지금 계속 뭐예요? 그냥 지금 이게 그대로 진죄이자 속죄인 거예요. 속죄, 펜이 있다. 펜이란 언어와 이 펜의 실체, 연기하는 펜의 실체, 실상. 그리고 이게 알고 보면 사실은 뭐다? 영원하지 않다. 자성이 없다. 이게 진죄이자 속죄인 거예요, 지금. 속죄이자 이쪽 면에서 보면 속죄, 이쪽 면에서 보면 진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원은 그대로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오원은요, 공한 거예요, 그냥. 같은 얘기지. 오원의 한 면은 오원. 오원의 한 면은 무자성. 여기까지 읽고 반야신경을 알았도다 하고 무릎을 치시면 지금 이게 기륜온중 중간파식의 반야신경 풀입니다. 어떠세요? 이해하기는 쉽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어떤 영적 체험이 지금 전혀 존재되지 않아요. 일상의 체험만 있으면 누구나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탐진치 해결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궁극의 오온 개공의 의미라면 탐진치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거죠. 오온은 속죄이니 연기와 언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사물이다. 이해되시죠? 이 말.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진제는 이러한 개별 사물의 공성인 오온의 공성, 오온의 무자성을 의미한다. 개별 사물의 공성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요. 공이라는, 공이 원래 지금 이 승이공은 사실은 이대로 열반이거든요. 열반이고 진여의 세계고요. 이게 무분별지라는 지혜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용수보살한테도 이런 세계인데 요 세계 얘기는 빼버리고 요것만 갖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요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공성이라는 거를 연기공 차원에서밖에 이해를 안 한다고요. 연기공은 뭐라고요? 제법 무아요. 그래서 오원개공은 그냥 제법 무아가 돼버리고 제법 무아 이론에서 무자성이라는 거는 제법 개별 구체적인 사물에 자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그냥 개별 구체적인 모든 사물에는 영원한 자성이 없다. 끝. 어떡하실래요? 좀 지혜를 아셨는데. 진리를 다 아셨어요. 그럼 이거만 잘 알면 부처까지 가야죠. 원래 이게 다라면. 그래서 개별 사물의 공성인 오원의 공성, 오원의 무자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요. 이 말이 왜 있냐면 단순하게 공성, 무자성이 의미가 없다고요. 보세요. 열반을 의미하는 공을 얘기한다면 공성, 무자성 자체가 열반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귀륜 온중 중간파에서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요. 공성, 무자성이란 말은 뭐뭐에 영원한 실상이, 자성이 없다라는 말밖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온이 무자성하다라고 할 때만 쓴다고요. 이 무자성과 공성이란 말. 공성과 무자성이 하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공성과 무자성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오온이 없다라고 할 때만 쓴다고요. 오온의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개공, 일체가 자성이 없습니다. 이 말할 때만 쓴다는 거죠. 그냥 무자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영원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안 쓰고요. 개별 사물의 공성을 얘기할 때 씁니다. 따라서 자성이란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불변하는 성질을 지닌 존재, 즉 연기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개별 사물이 사라지면요. 개별 사물의 공성도 사라집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없다면요. 오온이네 자성이 없다는 그 말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계속 제 법에 한정해서만 쓴다는 겁니다. 제 법에 자성이 없다. 뭐뭐에 자성이 없다. 이럴 때만 쓰지 그냥 자성이 없는 어떤 실체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공성이 하나의 실체가 될까 봐. 형이상학적 실체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도월 선생이 항상 저 대학 때도 강의 들으면 동양에서는 신이 실체가 아니다. 신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만 쓰였다. 즉 뭐뭐가 신령하다라고 할 때만 썼지 신을 하나의 그 주체로 실체로 얘기하지 않았다. 안 맞는 말이죠. 물론 고전하고 주역에서도 다 실체로 쓰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하고 비슷해요. 지금 공을 굳이 실체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공은 뭐뭐에 자성이 없다, 뭐뭐가 무상하다 정도의 의미밖에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 구체적 사물이 없다면
그거의 무상함이라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미다라고 이 얘기를 달라이라마께서 강조하신 내용 재정리한 거예요. 상호 우전적으로 발생하는 사물은, 즉 연기로 발생한다는 건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는 얘기는 상호 우전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물은요,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라면요, 저것이 있어서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있어야죠. 영원히 불변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성 그대로 갖추고.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실체인데 이걸 형이하학에서 찾으니 있겠어요? 이걸 형이하의 세계에서 찾아요. 시공 안에서 불변의 실체를 찾으니까 당연히 없죠. 독립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상호우전적으로 발생하는 사물은. 즉 연기하는 사물은 절대 불변의 실체일 수 없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는 거다. 논리적이죠. 이것이 귀륜 온증 중간파에서 말하는 공생의 의미다. 즉 그래서 이게 남의 말꼬리만 잡아서 날리는 거예요. 그게 자성이 있다고? 열반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열반? 열반이라는 것도 벌써 보세요. 열반이라는 것도요. 연기 속의 존재입니다. 열반이란 말 자체는. 이분들은 다 말에만 집중해요. 열반의 실체에 집중하지 않아요. 기륜 온중 중간파는 열반이라고. 열반이라는 건 탐진치가 없다는데 탐진치에 벌써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탐진치가 없어야 열반입니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언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따라서 열반도 무상하다가 됩니다. 결론이. 열반도 자성이 없다. 열반도 공하다. 끝이에요. 모든 걸 언어의 세계에서만 박살내요. 그거 끝내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윤회도 열반도 다 자성이 없다. 열반도 공하고 윤회도 공하다. 공도 공하다. 공하다는 그 개념도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성이 없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귀륜 온중파식 발상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주객의 이원성에 입각한 공성의 분석에서도 떠나야만, 즉 모든 희론, 언어 노름을 떠나야 주객의 이원성을 초월한 무분별지, 반야지, 광명심 상태에서 모든 차별상을 초월하여 오롯이 공성의 진리만 직관할 수 있다. 이게 또 중간파, 귀륜 온중파가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결국 이런 분석도 다 떠나야 되는데요. 그래야 무분별지에서 진리를 직관한대. 그럼 이 말이 벌써 모순인 게요. 공성이라는 말을요, 무조건 어떤 개별 사물의 없음으로만 썼기 때문에 개별 사물이 없으면 공성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분별지에서는 개별 사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애초에. 그럼 저기서 직관한다는 공성은 뭘까요?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무분별지 상태니까 설명을 안 해요. 언어를 떠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 근데 공성을 직관한다는 말은 계속해요. 근데 결국 뭐겠어요? 부처님이 말한 그거겠죠. 이 청정광명심 안에서는 오온도 없더라, 거기는. 지수와 풍도 없더라. 이 말이겠죠. 그게 공성 직관이겠죠. 그러니까 오롯이 공성만 직관했지. 자, 무분별지 상태에서 오온이 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그냥 텅 빈만 있었죠. 즉, 보세요. 무분별지에서 직관하는 공성은 오온의 없음이나 지수화풍의 없음이 아니에요. 그냥 공성 그 자체죠. 이해되시죠? 여기 개별 사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즉 말이 안 맞다고요. 개별 사물의 자성의 부재를 공성으로만 설명하다 보면 그럼 무분별지에서 직관하는 공성은 뭐냐고요?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을 안 해요. 이상하죠? 밑에 4번 각주 보실래요? 달라이라마께서 다 지금 한 얘기들을 제가 뽑아놨어요. 말하다 같아요.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읽어볼게요. 자량도와 가행도를 수행하는 동안, 자, 자량이요. 자량이란 말이 미천이란 뜻이에요. 미천. 식량과 자금, 자금과 식량. 그러니까 여행을 가려면요, 자금하고 식량이 있어야 되죠. 그게 자량이에요. 보살도를 떠나려면요, 이제 먼 길 떠나려면 두둑하게 지금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량을 쌓으라 하는 건데요. 이 자량은 결국 뭐냐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쌓아져요. 얼마나 육바라밀을 많이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순수한 바라밀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한 거를 육행이라고 그래요. 그냥 바라밀은 아니고 보시,
베풀어보고, 그러니까 육바라밀에 해당되는 덕목들을 많이 실천한 거예요. 베풀기, 인욕, 참아보기, 막쳐도 좀 참기, 상황 분위기 봐서 좀 참기, 이런 게 인욕이죠. 보시, 오늘 내가 쏜다. 한번 쏴보기. 못 쏴본 사람은 절대 못 쏴요, 여러분. 그 술집 가도 절대 안 쏴. 쏴본 적이 없어서 못 쏩니다. 쏴본 놈이 또 쏘고 또 쏘고 하죠. 그래서 뭐라도 해본 사람, 그쪽에 이제 조금씩 자량, 그게 미천을 쌓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바람이란 아닌데, 보시 쪽 미천을 쌓아요. 지게, 룰 지켜. 내 욕심이 나도 룰 지키는 이런 삶을 자꾸 살다 보면 이 업이 쌓이겠죠. 지게 쪽에 업이 쌓여요. 그게 자량이에요. 지게 자량이 쌓여요. 보시 자량이 쌓여요. 인욕. 그래도 잘 참고 상황에 맞추려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나는 화나는데 전체 조화를 위해서 내가 좀 참아야 할 때 참고 했던 이것들이 쌓여서 인욕 자량이 돼요. 정진 자량. 게을렀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하고 또 일어나서 뭔가 했던 정진 자량. 뭐 명상에 자꾸 들었던 선정 자량. 경전 공부하고 자꾸 진리를 탐구했던 지혜 자량. 요 자량들을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자량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가행도. 가행도가요. 가행이라는 게 용맹정진을 말해요. 뭔가 더 정진하는 도예요. 이제 자량에서 요 뒤가 견도입니다. 견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이 가행도인데요. 가행도가 되면요. 뭘 얻냐면 정의 쌍운을 이때 얻어요. 자량은 여섯 가지 덕목을 성실하게 닦다가 명상도 하고, 그러니까 명상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인욕도 해보고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다가 어느 날 선정과 지혜가 잘 돼가지고요. 명상 속에서 딱 그 직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상 속에서 진리에 대한 직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정해쌍운이 언제 극치를 얻냐? 견도에서 극치를 얻어요. 견도에서 이 정해쌍운이 결국은 순수 직관으로 들어갔는데, 이때는 뭐냐면요. 직관도 있는데 분석이 아직 강해요. 분석이 강해요. 그래서 이때를요, 이 정해쌍운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결국 분석이 강하다고 봅니다. 분석이. 그래서 이때 완벽한 직관, 즉, 한 점 가림 없이 참나를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정광명을 그대로 봐요. 이때는 아직, 즉, 명상이 잘 돼가지고 아공, 복공에 대한 지혜가 영감으로 막 오는데 아직 분석이 강해요. 직관도 있지만. 그러다가 이때 오면요, 본성을 온전하게 봐요. 조금 더 가리는 거 없이, 가림 없이. 이때는 아직 가림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행도, 견도입니다. 이 가행도만, 원래 그래서 이 가행도 들어가면 한 일주보살 이상이에요. 견도가 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불성 안에, 쉽게 말하면 불성 안에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뭔 차이냐면요. 이 정해쌍수만 해도 엄청난 경지인데,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죠. 요거를요, 남김없이 다 보려면요, 육바라밀도 엄청 닦아야겠죠. 그래야 남김없이 내 안에 공성이자 자성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정해쌍운만 얻으니까 아직 뭐가 부족해요? 여기서 여기 견도까지 온 동안 뭘 닦느냐? 그래서 육바라밀을 신나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복해쌍운을 닦습니다. 지혜와 더불어서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는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본성을 시원하게 하나도 가림 없이 봐요. 본성과 자기 자성, 공성을 다 봐요.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을 다 봐요. 삼공을 다 봐요. 그때 견도입니다. 이때 어떤 이제 그런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직관으로 시원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 본성.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직관도 있지만 분석이 지금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만 감안하고 보세요. 자량도와 과행도를 수행하는 동안 당신은 지혜와 깨달은 공함의 이분법적 방식으로 공함을 획득한다. 즉, 과행도까지는요, 분석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지혜. 지혜는 항상 주체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지혜가 알아차리는 게 공성이요. 지혜가 공성을 보는데 주체가 객체를 볼 때 아직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딱 하나가 되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때 무분별지 상태는요. 무분별지 상태는 이렇게 제가 그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쪽이 주체입니다. 이쪽이 객체. 무분별지해가 직관해요. 뭐를요? 이런 진리를요. 공성의 진리를 그대로 직관해요. 공성의 진리를 진열하고도 합니다. 지해가 진열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 지가 지를 보고 있는 상태. 이때는 이원성이 없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아직 볼 수 없을 때는 때가 묻었을 때는 주객이 찢어져 있어요. 내가 뭘 깨달았다. 내가 공성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주객의 이원성이 있어요. 즉 분석이 아직 작동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딱 아는 게 아니라서 영감도 있지만 직관 부분도 있지만 분석이 아직 작동해야 돼.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딱 내 참나를 깨달았지만 내가 진열을, 내가 공성을 깨달았고 아직 공성에 있는 그런 자성들이 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보시의 본성이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인욕의 본성이 있다고? 아직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와 나 사이에 지금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로 통할 수 있어서 가행도예요. 통하지도 않으면 자량도예요. 그러니까 참나각성 자체가 없으면 자량도입니다. 참나각성이 생겨서 그래도 가행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도 아직 진여와 나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찢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랑 내가 깨닫는 공함, 이게 이분법적 방식으로 공함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 활발하게 뭘 하겠어요? 연기 공식으로 분석한다니까요. 아직 분석이 남아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자성이 없으니까 공이다. 그러니까 그 공에 대해서 계속 분석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시원하게 안 된 거예요. 공에 대해서 이해가 시원하게 안 되니까 계속 분석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함을 획득하는데 공함을 깨닫는 명상으로부터 일어난 지혜의 상태를 성취한다. 지관쌍원을 성취한다는다. 공함에 대한 명상으로부터 일어난 지혜의 상태. 뭔가 직관은 왔어요. 그래서 지관쌍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가행도에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자량도에서는 정말 나와 남이다가 가행도에서는요 뭔가 하나로 회통돼서 직관이 와요. 그래서 가행도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함을 직접적으로 깨닫는다. 이 직접적 깨달음에는 이분법적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부터는 견도를 말합니다. 견도. 그러니까 가행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공함을 직접적으로 깨닫는다. 이 직접적 깨달음에는 이분법적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심지어 아주 미세한 염호조차 사라져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상의 진면목을 밝히는 진실의 깨달음의 초입인 견도의 시작이다. 이해되세요? 이제 나 사이의 그 자량도 때는 벽이 두터웠고 나와 지금 지혜랑 이때는 연기공 분석을 자량도 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반야 자량, 지혜 자량 키우려고 하는 게 연기공 분석이에요. 지혜 자량을 키우려고 연기공 분석을 계속해가지고 이 지혜로 공성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주객이 찢어져 있고 이걸 내가 공성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인 거예요. 지금 공성이. 그러다가 정의 쌍수 가면은 선정 속에서 지혜, 지혜는 이 직관이죠. 선정 속에서 이게 직관이 오다 보니까 주객이 딱 합일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있긴 한데 아직 그래도 아직 분석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분석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내 공성을 볼 때가 있다는 내 자성을. 그때 견도가 시작돼. 견도로 들어가. 이해되시죠? 말은 이해되죠? 일단 말을 이해해야 돼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이 3단계가 구분되시면 됩니다. 자량도는요, 아직 참나 체험 못할 때예요. 가행도는 참나 체험을 했어요. 참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지금 이제 그 이 참나에 대한 직관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참나 자리에서 왜 육바람, 왜 보시바람 일이 안 나오지? 왜 일체가 공하다는데 왜 나는 아직 지계가 안 나오지? 일체가 공하다면서 나는 왜 인욕이 안 되지? 공한데 왜 안 참아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공성과 나 사이에 계속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견도에 가면요. 딱 그 자기 자성, 공성과 이 지혜가 하나가 돼서 무분별지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공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대로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육바라밀이 별게 아니라 뭐예요? 내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여전히 아직 업장이 많아서 닦아야 할게 많지만 육바라밀이 그냥 등장, 총출동하는 것을 막지 못해요. 내 본성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성을 정확히 하셨다면 여러분 본성이 육바라밀로 항상 발동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계속 내 마음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이 진짜 참된 절대적 보리심이 터져나오면 견도라 그래요. 견도에 대한 다른 설명입니다. 이게 티벳 불교에서 똑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승의의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량도부터 닦아가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이게 저기 세속의 보리심입니다. 세속의 보리심. 이해되시죠? 육바라밀을 계속 단계적으로 닦아 올라가는 건 세속의 보리심이고요. 승의의 보리심은 육바라밀의 본체를 말하거든요. 요거 바로 깨닫는 거. 그럼 보세요. 가행도 때 아니죠? 내 안에 육바라밀의 자성을 온전히 깨달을 때는 견도 때죠. 견도 때야 이르러서야 자동으로 보리심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초발심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지보살. 그때 가야 진짜 보리심이 터져나와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본성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상시 그 예전 아쿠아맨 영화에서 기억 삼지창에서 윙윙 하고 계속 에너지가 발출되던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데 여러분 참나에서요. 육바라밀이 윙윙 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그걸 지금 모르시죠. 근데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본성이 계속 육바라밀을 내뿜고 있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는 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티벳불교도 그걸 알아요. 옛날 고승들이 있었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일지보살 견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승의의 보리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는 지금 이렇게 본성을 조금 더 미세한 염호 때도 없이 선명하게 자기 본성을 다 봤다. 본성을 아직 다 본 게 아닌 거예요. 일지보살은. 정해쌍호는요. 본성의 일부만 본 거예요. 선정과 지혜 측면만.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 분석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공 차원의 분석이 계속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떨어지면은 완벽하게 이제 진리와 하나 된다. 자, 그러니까 오롯이 그러면은 오롯이 거기 둘이 아닌 자리에서 바라보는 공성은 뭔지 설명이 안 돼 있죠. 제가 지적하는 거 아시겠죠? 연기하니까 개별 사물이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분석만 지금 실컷 강조하고 있지. 무분별지에서 지금 어떤 가림도 없이 투철하게 보는 그 공성이란 거 뭘까요? 전혀 다른 설명이라고요, 지금. 연기공과 다른 얘기잖아요. 미세한 염호조차 사라져버렸을 때 현상의 진면목을 본다는데 그 진면목으로서 보여지는 게 뭘까요? 그 공성이라는 게. 개별 사물의 공성이 아닌데요, 그때는. 개별 사물 자체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는. 요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고 나면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기륜 연준 중간파도요,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연기공을 강조했을 뿐이지 무운별지에 들어가서 공성을 논하는데 석가모니랑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석가모니가 말한 공성은 연기공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관자재보살이 말한 반야신경의 공성도 연기공성이 아니에요. 무운별지에서 나온 공성이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시죠? 좀 더 가볼까요? 이것이 바로 모든 희론을 떠난 4대 5원,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열반의 증득이다. 요게 지금 깨왔다경이죠. 보세요. 깨왔다경은 늘 읽었으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이 의식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나는데 이게 그러면 무분별 상태에서의 지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수와 풍도 어떤 이원성도 그리고 오온도 다 사라진다고 했죠. 그럼 이게 무분별 상태에서 무분별지로서 바라보는 공성이죠. 무자성의 직관이죠. 이게. 이 무자성의 직관은 그냥 없음이었겠죠. 보세요. 나와서 분석을 하니까 오온의 없음이라고 하지 무분별지 상태에서는 그냥 무분별지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지 정광명만 있었다니까요. 그 정광명이 공성의 핵심인 거예요. 정광명 안에는 어떤 개별사물 이원성도 없더라가 공성 직관의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이 정광명이 영원한 거예요. 이 정광명이 그대로 공성 그 자체인 거예요. 요 얘기를 하기 싫은 겁니다. 귀로 논중 중간파는. 그럼 정광명이 영원한 존재가 돼버려요.
공성이란 진리를 인식하는 무상한 연기적인 의식 연속체로만 보려고 해요. 정광명을 지금 달라이라마는. 그럼 지금 다 안 맞아요. 말이. 무상한 정광명이 아니 석가원이 말씀대로라면 그 정광명만 존재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이원성도 어떤 존재도 없고 대상도 개별 구체적 사물도 없고 그래서 공하다는 말이 나온 건데 지금 정광명 때문에 공이라는 말 정광명이 공하다는 말을 한 건데 공은 정광명의 인식 대상으로서 공을 따로 정해놓고 정광명은 오히려 무상하고 공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한 진재의 진리요 정광명은 오히려 그 진리를 인식하는 무상한 의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규격을 지금 다 틀어놓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무분별지 상태에서 인식하는 그 공이란 거 뭐냐고요? 설명도 못합니다. 개별 구체적 사물의 공, 연기공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그럴싸한데 지금 잘... 근데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광명이 본체인 거예요. 정광명이랑 실체를 얘기 안 하려다 보니까 이 모든 사단이 난 겁니다. 사단이 난 거예요. 정광명이 공입니다. 정광명이 영원 불멸의 실체고요. 정광명이 텅 비었다는 얘기 하려고 공이 나온 건데 지금 오만 얘기들이 자꾸 붙어서 그래요. 보세요. 방금은 지금 정광명 얘기를 했고요. 우다나 읽어볼까요? 우다나 밑에.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지수와 풍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수와 풍과 모든 이원성의 소멸입니다. 어둡다 밝다도 없어요. 거긴. 성자인 바라문이 스스로 자신의 체험으로 이것을 알면 이 자리를 체험하면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즉 오온의 세계죠. 오온의 세계와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탐진치에서 완벽히 벗어난다. 지수 아픔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탐진치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열반이다. 그럼 열반과 정광명이 둘이겠어요? 하나죠. 정광명이 열반이고 열반이 진여고 진여가 공입니다. 이 도식을 잊지 마세요. 정광명이 이 승이공은 그냥 무분별지의 정광명이고 정광명이요, 열반이고 진여고 뭐예요? 승이공이라는 건 공성이라는 거죠. 이 무분별지가 뭐예요? 정광명. 정광명이 진여요, 열반이요, 공성입니다. 그리고 영원불멸의 실체예요. 영원불멸한 자성을 지니고 있죠. 청정광명이란 자성을 지닌 영원불멸의 실체입니다. 생멸이 없고 부중불감합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했듯이. 더럽힐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안 하고 돌다 보니까 모순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사기를 치면요. 계속 사기를 쳐야 돼요. 다 안 맞거든요. 한번 자명해지면요. 다 자명해집니다. 화두 하나를 통하면 1700공안이 다 통한다는 얘기는요. 자명한 거는 여러분이 자명할 깨달으면 자명한 세계에 갖다 대면 다 통해요. 찜찜한 거는요. 갖다 댈 때마다 말을 바꿔야 돼요. 아 오늘은 뭐가 좀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고 뭐 사기를 치려면 그래야 돼요. 이번에 거기 뭐 있잖아요. IM 뭐 이렇게 창조경제가 아니라 청조경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끝없는 대단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기억 상실됐다고 하고 다녔대요. 누구냐고 나 이름 뭐냐고 말고. 이게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 온 사람이 크게 됩니다. 잠 안 자고 연습한 사람이 크게 된다고 했죠, 제가. 소시오패스도 잠 안 자고 연습한 사람이 크게. 끝없이 중학교 때도 기억상실 걸렸다고 막 다 속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그러니까 찜찜한 거는 계속 모순이 드러나고요. 자명한 거는 계속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걸 잡고 나가면. 또 가보죠. 이때 광명신과 공성의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죠. 어떻게 공성의 진리와 광명심이 둘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분리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기륜 온중 중간파는 광명심을 무상하게 보려고 해요. 왜? 이유도 쪼잔해요. 왜? 진리냐 아니냐에서요. 보세요. 반야지라는 거는 여실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실상과 똑같은 지혜예요. 즉 있는 그대로만 알면 돼요. 반야지는.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그러냐 안 그러냐.
예수님이 그 성경에 나오죠.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하라. 그 외에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꼼수에서 나온 소리다 이거예요. 맞긴 한데 뭐 이러면 다 그게 꼼수입니다. 아니긴 한데 다 나머진 탐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정광명이 왜 무상해야 되나요? 간단해요. 그게 영원하면 힌두교의 아트만과 구별이 안 되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탐진치죠. 아니, 진실이 진실이냐 아니냐인데 실상 그대로냐 아니냐만 얘기해야지. 하지만 그렇다면 힌두교와 우리는 같아지잖아. 그 같아지는 게 두려워서 진실을 거부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타당한 주장입니까? 애초에? 저희 왜 성령을 그 참나라고 안 보나요? 성령을 참나라고 하면 우리 불교랑 같아지잖아요. 막 이러면 쪼잔하지 않아요? 듣기에도? 그거 같아질까봐 두려워서 지금 그 문파의식 때문에, 그 종파의식 때문에 지금 진리를 외면해요? 이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증거들이 있습니다. 광명신과 공성의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시공, 생멸, 주객을 초월하나 이렇게 되면 광명심이 독립고정 불변의 실체가 돼버려서 자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자성 없다고 했는데 자성이 돼버려요. 자성청정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애초에. 자성청정심이 돼버려서 힌두교의 아트만과 유사해지니 귀른 온중 중간파는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광명심은 연기하는 의식의 연속체일 뿐이라고 본다. 이게 비판입니다. 6번 가보실래요? 달라이라마 화를 말하다에 뭐라고 하셨나요? 가장 미세한 의식은, 이게 정광명이거든요. 가장 미세한 의식은 우리가 이전생, 현생, 다음생에 기반이 된 의식입니다. 이 미세한 의식은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경전에서 이 가장 미세한 의식은요, 밀교 경전에서도 인과를 초월해 있고 생멸을 초월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때려버렸어요.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맹자가 지연, 나는 말을 참 잘 알아 그럴 때 이런 거예요. 둘러대는 말이면 둘러대는 말인 줄 알고, 몰려서 하는 말이면 몰려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이상한 견해 무지에 빠져있으면 무지에 빠진 걸 알고, 욕망에 빠졌으면 욕망에 빠진 줄 알고, 난 다 꿰뚫어봐. 맹자가 나는 말을 잘 알아 이 말 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 일어난다고요? 가장 미세한 의식이? 밀교 경전 어디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요? 의식은 연속적인 흐름, 심상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쳤죠. 그 다음 또 보실래요? 그 다음은요.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라는 책에 나옵니다. 가장 미세한 마음은, 저자마다 번역이 달라서 그래요. 가장 미세한 마음은 지극히 청정한 상태의 마음이며 선천적 광명심이라고 부른다. 정광명 말하는 거 맞죠? 이것은 영혼이나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굳이 아니라고 말을 먼저 해요. 매 순간마다 변하며 무아이며 독립된 존재가 없다. 이 또한 무자성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상하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에 나와요. 만일 우리가 영원하고 안정되고 항구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무아에 대한 가르침과 모순되고, 모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무아라고 할 때는 항상 제법, 현상계 속죄의 대상, 육군을 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무아라고 하셨지 청정광명심이 무아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무아에 대한 가르침과 모순되고 또 청정광명심도요. 이 무아를 에고의 초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무아 맞고요. 오히려 보세요. 이 무아에 대한 가르침과 모순되고 오히려 비불교도들이 주장하는 자화와 비슷하지 않은가. 이 말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청정광명심이 아트만과 유사하다라는 거. 계속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유사하다는 거를 내부 고발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사해. 속보 달라이라마 청정광명심 사실 아트만과 유사해.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기른 온중 중간파의 현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힘 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 학파의 이 한계가 있어요. 그 학파의 치우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학파 살리려고 지금 공종, 성종, 상종의 핵심 진리, 석가모니 부처님 핵심 진리를 훼손할 수는 없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진리는 영원 불멸한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청정 광명심, 스스로 빛나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열반이라는 겁니다. 열반이라서 이 의식 상태에서는 탐진치도 없고 지수화풍도 없고 오온도 없고 어떤 이원성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무분별 지혜 상태고 이 무분별 지혜에 직관되는 진리가 공성과 자성, 텅 비어 있으면서 육바라밀의 자성으로 꽉 차 있는 자리라는 거고 이 공성과 텅 비지 않은 측면과 텅 빈 측면을 다 청정광명심의 자성으로 삼아서 우리가 공성도 우리 자성으로 삼고 육바라밀도 자성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견도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깨달아가지고 한 점 의심 없이 깨달아서 이 무분별지 상태에서 진리를 끌어내고 보리심을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보살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핵심이죠. 지금 부처님 때부터 이어져온 가르친 핵심. 요 얘기에 뭔가 이 얘기를 방해하는 그러면 힌두교랑 같아지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이 방해 작업인데요. 그러면 청정광명심이 훼손됩니다. 청정광명심이 갑자기 무상하고 일시적인 존재가 돼버리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비판합니다. 꼭 집어서 이 파만 비판하니고 꼭 집어서 이 파만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비판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야 불교가 제대로 보여요. 이제야 불교가 보입니다. 그럼 공정도 사실은 일체 유심조였고 상정도 일체 유심조였고 성정도 일체 유심조고 공성은 청정광명심의 공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상정은 청정광명심의 나툼을 얘기한 거고 성정은 청정광명심 안에 있는 자성의 진리들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공성상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진공의 세계에서는 텅 비어 있다가 청정광명심이 묘유의 세계에서는 육바라밀의 자성을 알아차리고 있다가 인과의 세계에서는 육군작용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대로 써놓은 게 최상용 해가지고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기신론 이 모든 걸 해서 정광명을 뭐라고 했어요? 한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음이 정광명심이에요. 이 한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있고 한마음 안에는 진리의 묘한 상들이 들어있고 한마음의 작용이 온 우주를 굴리니까 위대하도다 해서 최상용이 위대하다 해서 이 한마음만 믿고 따라가면 모든 보살들이 이 길을 갔으니까 이게 진짜 대승의 길이다가 대승기신론 시작 부분에 써 있습니다. 한마음교예요. 대승기신론. 이 한마음교라는 거를 날려버리려고 이 한마음은 무상하고 일시적이요. 공성의 진리만 영원한데 그런데 왜 무분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일체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직관하는 공성은 뭔지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하고 계속 연기공, 개별 부채 사물의 세계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공성을 논하면서 무분별지의 세계까지 왜 함부로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수를 놓냐고요. 왜곡을 시키냐고요. 무분별지에서 직관하는 공성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못하면서 연기공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요. 연기가 없는 세계인데. 그런데 정정광명심까지도 연기의 세계로 끄집어 내려버리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공성을 오롯이 직관한다고 하면서 그 공성은 설명을 못 해주면 진리가 구현될 수가 없죠. 현실에서. 이런 측면에서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비판 거의 끝났어요. 이제는 달라이라마가 잘 등장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유식하게 세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쉬는 시간 좀 갖고요. 유식하게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